오늘은 깻잎을 사왔다. 깻잎은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및 치매 예방과 항암작용에 탁월하다.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는 동그랑땡소를 만들어 향긋한 깻잎에 채워넣고 매력적인 깻잎전을 만들었다. 먼저 동그랑땡소는 달큰한 양파 4분의 1개를 여러 번 칼집 넣어 작게 잘라서 믹싱볼에 담고 냉장고 한쪽 구석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당근 3분의 1개는 0.2cm 두께로 핀 썰고 같은 두께로 채 썰어 작게 잘라 담고 시원함과 잡내 잡는 대파 한 개는 굵은 것은 십자로 칼집 넣고 송송 슬라이스해서 담고 매콤함과 뒷맛을 깔끔하게 챙기는 청양고추 작은 것 3개는 십자로 칼집 넣어 작게 잘라 담고 두부한무는 면보에 힘들게 넣지 말고 손으로만 꾹꾹 짜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 설거지도 덜해서 기분이 좋다. 팔등으로 적당히 으깨준 후 담고 다진 돼지고기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가운 상태로 넣어 신선도를 유지하기. 양념은 후추 약간, 깔끔하게 소금 반 스푼, 설탕 한 스푼, 감칠맛 진간장 두 스푼. 손으로 충분히 치대서 덩어리 없이 골고루 섞어줬다. 계란 3알은 깨서 잘 풀어서 준비. 깨끗이 씻어 물기 뺀 깻잎은 줄기를 잘라내고 밀가루 소복하게 3스푼, 깻잎의 앞뒤로 밀가루 골고루 입히고 살짝 털어서 대기 완료. 깻잎에 동그랑땡소를 소복하게 한 스푼씩 떠서 넣고 전체적으로 펴준 후 도톰하게 반을 접어 모양 잡고 총 30장 만들었다. 남은 동그랑땡소는 정체성에 맞게 동그랑땡을 만들고 앞뒤로 밀가루 입히기, 중력불에 팬 올려 기름 충분히 두르고 깻잎에 계란을 앞뒤로 입혀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냈다. 동그랑땡도 부쳐내고 접시에 담아서 깻잎의 은은한 향과 간이 딱 맞고 부족함 없는 동그랑땡소의 만남은 환상적이다. 동그랑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 손을 멈출 수 없고 막걸리를 찾는다.